특수 상대성 이론, 로런츠 변환. 자연을 정말로 이해하고 싶다면 수학을 이해해야 한다. 특수상대론 우주헌장 제1조 상대성 원리를 준수하라. 제2조 너희에게 허용된 속도는 여기까지다. 광속을 넘지 마라. 시행규칙 로런츠 변환. 로런츠 변환.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릴 것 같은 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20세기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공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세계관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 엄청난 우주의 비밀 중 하나를 슬쩍 엿볼 수 있게 해준 아주 흥미로운 식인 거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보다 훌륭한 목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문가처럼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개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파악한다면 생각보다 쉬울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도전해보겠습니다. 다이브! 로런츠 변화는 한 관성계에서 측정한 물리량을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물리량으로 환산하는 식입니다. 물론 그 출발은 갈릴레이 변환입니다. 갈릴레이 변환을 간단히 복습해보겠습니다. 루시는 무빙워크 밖에 서 있고 루디는 무빙워크 위에서 V의 속도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C의 좌표계를 XT 좌표계, D의 좌표계를 X'T' 좌표계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C가 본 D의 좌취는 X는 VT 직선으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D가 본 C의 좌취는 어떨까요? D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만히 있고 C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므로 X'은 마이너스 VT' 직선으로 표현됩니다. 이 경우 D 입장에서 자신이 정지해 있다는 사실도 이미 변환식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C의 관점인 XT 좌표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X는 VT이므로 이를 변환식에 대입하면 X'은 0이 됩니다. 그리고 X'은 0인 직선이 바로 T' 축입니다. D의 입장에서 위치의 변화 없이 시간만 흐르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좌표계가 이렇게 바뀌는 게 상대성의 의미이고 이게 곧 갈릴레이 변환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라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특수상대론에 따르면 갈릴레이 변환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썼던 T'은 T, 즉 두 좌표계의 시간이 당연히 같을 거라는 가정입니다. 특수상대론에 따르면 T'은 T가 아닙니다. 루시와 루디가 찬 시계가 서로 다르게 흐른다는 거죠. 물론 갈릴레이 변환식도 상대성 원리는 만족합니다. 변환 자체가 상대성 개념에서 나왔으니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V의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이 자신을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상대가 마이너스 V로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원래 식에서 마이너스 VT항을 좌변으로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상대성 원리가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갈릴레이 변환에서 광속 불변의 원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건 갈릴레이 변환 영상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C가 본 빛의 좌취를 D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오른쪽으로 날아간 경우는 X는 CT이므로 X에 CT를 대입하면 D에게는 C-V, 즉 빛의 속도보다 V만큼 줄어든 속도로 보이겠네요. 빛이 왼쪽으로 날아간 경우는 X에 마이너스 CT를 대입하면 왼쪽으로 빛의 속도보다 큰 C 더하기 V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광속이 관찰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를 시공도로 나타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지에 있는 나의 좌표계입니다. 빛이 나로부터 오른쪽으로 날아갔다면 이렇게 45도 기울기에 직선이 됩니다. 1 단위 거리를 가는데 1 단위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나로부터 왼쪽으로 V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사람의 좌취는 이렇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같은 1 단위 시간 동안 빛이 1 단위보다 큰 D만큼의 거리를 날아온 것이기 때문에 광속이 더 빠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로런츠 변환이 등장합니다. 로런츠 변환은 광속을 불변으로 만들기 위해 T축을 T'축으로 바꿀 뿐 아니라 X축도 X'축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새로운 좌표계에서는 이 두 선분의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광속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실 얘기는 거꾸로입니다. 원래는 좌표계보다 광속을 나타내는 직선을 먼저 그려야 합니다. 광속 불변이 우주적 원리니까요. 그리고 이 직선을 중심으로 광속 불변이 되도록 좌표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좌표계들은 45도 빛의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부채살처럼 펼쳐지는 모양이 됩니다. 빛이 불변의 좌표계 위에서 광속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광속이 기준이 되고 그에 맞춰 좌표계가 설정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단위도 문제입니다. 동시성의 축 기억나시죠? 원래 XT 좌표계에서는 이게 동시성의 축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거리의 축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는 좌표계가 되고 이를 기준으로 위치와 시간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좌표계에서는 동시성의 축은 이렇게, 동거리의 축은 이렇게 배열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단위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도 불만이라면 아예 T'축과 X'축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XT 좌표계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제 두 개의 관점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왼쪽이 정지한 사람의 관점, 오른쪽이 움직이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상대성에 의해 이 두 개의 상황은 같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갈릴레이 변환의 경우 당연히 상대성 원리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갈릴레이 변환은 광속불변의 원리에는 위배됩니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갈릴레이 변환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속도 덧셈 공식에 의하면 어떤 속도도 불변일 수 없으니까요. 로런츠 변환은 갈릴레이 변환을 대거 리모델링해서 상대성과 광속불변을 둘 다 만족하도록 만든 식입니다. 이건 역시 아주 당연한 스토리입니다. 헨드릭 안톤 로런츠가 이 변환식을 유도한 것이 바로 마이컬슨 몰리 실험에서의 광속불변이라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로런츠 변환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식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갈릴레이 변환식에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와 광속불변의 원리를 함께 적용하면 비교적 쉽게 유도됩니다. 고등학교 정도 수학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직접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레너드 서스킨드의 물리의 정석, 특수 상대성 이론과 고전 장론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영상 시리즈에서 식의 유도를 생략한 경우 이 책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쉽지 않은 책이지만 특수 상대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분들께 강추합니다. 이 식에서 특히 이렇게 생긴 것을 감마값이라고 합니다. 특수상대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역시 로런츠가 처음 유도해서 로런츠 인자라고도 합니다. 상대론에서 두고두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자입니다. 이제 로런츠 변환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도 공간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T'에 X를 포함한 항이 보이시나요? 이것은 나에게는 시간의 경과만으로 관찰되는 양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양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좌표계로 묶여서 함께 섞인다는 의미인 거죠. 이것도 시공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기서 X축이 공간, T축이 시간입니다. 로런츠 변환을 하면 T축이 T'축으로 바뀌면서 시간축이 공간 쪽으로 쏙 들어간 꼴이 됩니다. 공간이 시간 속으로 난입한 형국인 거죠. 둘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속도 V가 작으면 로런츠 변환은 갈릴레이 변환으로 근사하게 환원됩니다. V가 작으면 감마값이 거의 1이 되고 C제곱분의 V도 거의 0으로 수렴하니까요. 이는 대단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일상에서는 갈릴레이 변환이 잘 성립하기 때문에 로런츠 변환이 제대로 된 변환이라면 갈릴레이 변환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이 뉴턴의 고전 역학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내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실감하기 위해 감마값을 속도 v의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x축이 물체의 속도, y축이 감마값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감마값은 1에서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속도가 광속의 절반 이하인 영역에서는 감마값이 거의 1이고 상대론에 의한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굳이 복잡한 로런츠 변환이 아니더라도 갈릴레이 변환이 제대로 작동하는 영역인 거죠. 속도가 0.5c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감마값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0.9c를 넘으면서 수직 상승합니다. 빛의 속도와 가까운 영역에서 상대론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를 크게 잡아 시속 1000km라고 하고 이를 시계 대입해 보겠습니다. 광속을 시속으로 환산하면 15km가 넘지만 이건 작게 잡아 그냥 15km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c제곱분의 v와 c제곱분의 v제곱의 값은 각각 이렇습니다. 보다시피 두 개의 값 모두 0이나 다름없습니다. 로런츠 변환식에 이를 대입하면 갈릴레이 변환식과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또한 물체의 속도가 광속을 넘을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합니다. 루트 속의 값이 음수가 되니까요. 이것을 허수로 표현하는데 허수가 되면 왜 안 되는지는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광속은 우리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꼭 빛에 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두 존재도 서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셋째, 로런츠 변환에서도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로런츠 변환은 x'과 t'을 각각 x와 t로 표현하고 있지만 거꾸로 x와 t를 x'과 t'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역시 간단한 연립방정식 문제로 쉽게 풀 수 있지만 상대성을 적용하면 아예 계산하지 않고서도 바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대로 로런츠 변환식의 v자리에 마이너스 v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연립방정식을 푼 것과 같습니다. 아니, 같아야 합니다. 이게 의심스럽다면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 게 아니라면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결과니까요. 넷째, 로런츠 변환에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지만 광속 불변의 원리 때문에 갈릴레이 변환에서 유도되는 속도 덧셈 공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역시나 로런츠 변환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속도 덧셈 공식을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한번 직접 유도해 보겠습니다. V1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 안에서 V2의 속도로 야구공을 던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밖에서 보았을 때의 야구공의 속도 V입니다. 갈릴레이 변환이라면 아주 간단하게 V는 V1 플러스 V2, 즉 우주선의 속도 더하기 우주선 안에서 본 야구공의 속도입니다. 하지만 로런츠 변환에서 이 식은 바뀝니다.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밖에서 보았을 때의 야구공의 위치와 시간은 로런츠 변환에 의해 이렇습니다. 여기서 x,t는 밖에서 본 야구공의 위치와 시간, x',t'은 우주선 안에서 본 야구공의 위치와 시간입니다. 여기서 x'은 v2 곱하기 t'이 성립합니다. 우주선 안에서 본 야구공의 속도가 v2였으니까요. 이를 두 식에 각각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속도 v인데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이므로 v는 t분의 x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상대론적 속도 덧셈 공식입니다. 계산은 쉽지만 이 식이 내포하는 의미는 상상 초월입니다.
먼저 V1과 V2가 c에 비해 아주 작을 때, 즉 물체의 속도가 광속에 비해 아주 작을 때는 갈릴레이의 속도 덧셈 공식으로 환원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제곱 분의 V1, V2 값이 거의 0에 수렴하니까요. 하지만 물체의 속도가 광속에 가까워지면 상대론적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광속의 절반으로 달리는 기차에서 빛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건 광속의 절반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서 쏜 빛을 밖에서 본 속도입니다. 기차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그대로 c라는 얘기인 거죠. 기차의 반대 방향으로 빛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표현하기로 했으니 빛의 속도는 마이너스 c입니다.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역시 그대로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꼭 빛이 아니라도 됩니다. 영화 스타트렉 중 0.6c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 항모에서 0.6c의 전투선을 발사하는 상황입니다. 갈릴레이 변환으로는 전투선의 속도가 1.2c로 빛보다 빠릅니다. 로런츠 변환으로는 0.88c가 되네요. 역시나 광속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로런츠 변환은 우주 헌장의 궁극의 수호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상대 속도를 광속의 범위 안에 가두니까요. 사실 질량이 있는 물체는 광속으로 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설사 광속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빛을 쏴도 이를 상대론적 속도 덧셈 공식에 대입하면 이처럼 그대로 광속이 됩니다. c에 c를 더하면 갈릴레이의 공식에서는 2c이지만 바뀐 공식에서는 보다시피 그대로 c입니다. 사실 잘 따져보면 얘기는 거꾸로입니다. 이것이 c가 될 수 있도록 속도 덧셈 공식이 바뀐 거죠. 이러한 결과는 마이컬슨 몰리 실험을 완벽히 설명합니다. 광속은 개의 속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구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더라도 광속은 광속일 뿐입니다. 광속은 범우주적 상수입니다. 여기서 빛이 매질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지 않느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빛은 물 속에서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심지어 공기 중에서도 진공에 비해 속도가 아주 조금 느려집니다. 특수상대론에서 중요한 것은 빛 자체의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광속이라고 부르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값이 중요한 거죠. 빛이 아니더라도 광속으로 움직이면 그 속도는 우주적 한계가 됩니다. 중력파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속도도 절대 속도가 아닌 상대 속도입니다. 방금 전투선의 예를 든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로런츠 변화는 특수상대론의 중요한 결과인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을 이해하는 데 필수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한 번쯤 들은 적 있으리라 생각되는 쌍둥이 역설과 차고의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차례로 다음 영상의 주제들입니다. 특수상대론의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상상하세요. 정상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근사할지를. 공간 그 자체, 그리고 시간 그 자체는 그저 그림자 속으로 사그라질 운명이다. 오직 그 둘의 결합체인 시공만이 독립적인 실체로 남을 것이다.